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자, 대한항공 고점 39,000원대에서 완봉, 투봉을 때려맞고 주가가 지금 밀렸죠. 이 구간에 악재가 터졌으니까 밀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대한항공이 말이 많으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고점에서 악재가 터져서 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 이건 큰 오산이다. 자, 대한항공은요, 이 구간에 강력한 매물벽이 있기 때문에 여기 37,000원, 39,000원을 돌파를 못한 거죠. 악재가 있어가지고 이 주가가 밀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최근에는 뭐, 올해 초에 계속 갑질 논란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한번 급락을 한번 하기는 했는데요. 이런 여파는 있지만, 이 고점이 형성된 것은 그게 원인이 아니다. 이 구간은 당연하게 때려맞고 밀리는 구간입니다. 자, 왜이 구간에서 때려맞고 밀리는가?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딱 보시면 압니다. 대한항공이 뭐 엄청난 투자 미래가 가치가 있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항공 물류 회사인데 이 구간이 39,000원, 4만원 가까이가 올라오면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엄청난 투자 메리트가 있는가, 뭐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대한항공이 뭐 갑자기 앉아가지고 IT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4차 혁명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구간에 투자 메리트가 있는가 없는가, 당연하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력한 매물벽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구간은요, 기술적 분석을 하면 이 구간은 매도 구간이지 매수 구간이 절대 아닙니다. 기본적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것은 앞서 조금 전에 보셨죠? 잠재자산이 원인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 자, 이런 종목, 자, 이런 종목 중에 저희 카페에서 2013년도서부터 2014년도 매수해서 바닥에서 500%, 1000%, 2000% 친 종목, 꼭지 목표가를 친 종목은 전부 다 수익 실현했고요. 그 다음에 꼭지 목표가를 치지 않은 종목은 지금까지도 홀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년째 홀딩하고 있는 이 종목, 저희 카페의 붉은 태양,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붉은 태양 카페 매니저가 추천하고 있는 현재의 추천주고 지금까지도 홀딩하고 있는 저희 카페 바닥주 추천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는 겁니다. 자, 대한항공은요, 지금 강력한 매물벽에 회사의 악재까지 쌓이기 시작을 하면서 현재의 2만 6천원대에서 한번 기술적 지지를 지금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하고 있어도 이 종목은 올라오면 매물 압력을 강하게 받고 추가로 하방 압력을 누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단기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1차 29,000원, 그 다음에 2차 29,500원, 32,000원에 순차적으로 강한 매물벽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한항공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넋놓고 기다리지 마시고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단기간에 강한 반등권이 와서 기다리다가 보면 뭐 수익 실현을 하거나 아니면 손실을 최소화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시간이 오랫동안 걸릴 수 있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